안녕하세요. 농구화 리뷰어 마스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바로 카이리 어빙의 네 번째 시그니처 12월 20일에 120달러의 발매를 기다리고 있는 카이리 4의 소식입니다. 카이리 3는 버려야겠죠. 카이리 4의 전반적인 실루엣은 카이리 3를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마치 아웃솔의 모습은 카이리 1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나머지 실루엣은 카이리 3의 모습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새로운 모습들을 기다린 저같은 유저들에게, 볼러들에게는 조금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너무 새로운 디자인보다는 기존에 카이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잘된 장점들을 모아서 발매를 하는 느낌도 있으니 아마도 좋은 모습을 기대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이리 4의 모습을 보면 앞쪽에는 약간의 메쉬 소재의 어퍼를 사용했고 뒤쪽에는 스웨이드 재질의 모습을 사용했고요. 아웃솔은 카이리 1과 같게 굉장히 사이드 위로도 트리거들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이리 4의 출시를 기다리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카이리 1, 2, 3를 합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제품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카이리 4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12월 20일에 발매를 기다리고 있고 보스턴으로 이적한 카이리의 보스턴 컬러들을 입힌 PE 모델들이 아주 이쁜 PE 모델들이 계속 발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동안 이번 시즌에는 카이리 3부터 하이브리드 그리고 카이리 4까지 다양한 컬러들의 카이리 제품들을 많은 코트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카이리에게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쿠션이죠. 개인적으로도 카이리의 시리즈 중에 쿠션이 가장 아쉬운데 과연 개선이 되었을까요? 나이키 측에서는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대를 해보면서 그럼 오피셜 이미지가 나오는 대로 카이리 4의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